입금해 줄게. 어제도 입금해 줬잖아. 내가 입금 안 하는 거 맞냐? 아니 없어 해줘 가서 그래. 그거 너무 좀 저기 좀 하지 마라. 입금할 때까지 입금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노조위원님들이야 그래? 난 커피는 차에서 마실 거야. 어디 가서 안 카페 안 마실 갈 거야? 거야? 어? 카페 안 가? 우리 시간 아, 많아 드라이브 스루 할 거야.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fucking 드라이브 스루.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인생사 제일 돈 쓰기 아까운 남자 윤태훈. 아이고, 주영아. 네. 너무 잘 먹었다, 진짜로. 인정하지? 뭐해? 오빠 핸드폰. 내 핸드폰 찾고 있어? 응. 왜 찾고 있어? 나? 어. 나 시집 가려면 돈 모아야 돼서 오빠한테 이런 거못 사주겠어. 그러면은, 너랑 결혼한 사람한테는 돈 많이 쓸 거야? 나는 당연하지. 설마 내 핸드폰 안 챙겨온 거 아니지? 아까 넣었잖아, 나왔을 때. 뭔 소리야? 어제 뭐야? 오빠 왜 오빠? 뭐야? 개무서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야? 오빠 목소리인데 그치? 그니까 내 핸드폰 아닌데? 네 핸드폰인가 보다. 그거였네. 존나 귀엽게 생겨. 이따 귀엽다. 저때 좀 날씬한데? 들어봐. 어제 쑥 먹을 거야? 아니면 커피 마실 거야? 나? 응. 나는 카페 갈 거니까 쑥 괜찮았으면 쑥 먹어. 쑥. 아 그냥 우리 아메리카노 하나씩 벌컥벌컥 마실까? 아니 왜냐면 카페 갈 거잖아. 이따가 거기서 아메리카노 먹게.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지금 그럼 디저트야? 어, 디저트, 아, 그래, 싫어, 디저트. 싫어. 난 뭐, 난 싫어. 근데 안 먹을래. 난 싫어. 왜 제도 않는 애교를 부려? 그래서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채팅창에 웬 각다기 새끼들이 있네. 각다기가 뭐야? 그다음에 오빠 돌체 콜드브루 먹을 거야?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돌체 콜드브루. 입금했어? 할게. 내가 잡아줄게. 야, 진짜 받기 완료했네, 이거. 응. 너 대단한 아이구나. 응. 바로 받았는데, 어제? 그럼 안 해, 이래. 얘 진짜 받았네. 얼마였지?
10만 7천원. 7천원도 보내. 바로 받아줄게. 바로 받아줬어. 오케이. 바로 받았어, 여러분들. 아싸, 나 지금 카카오페이 얼마 있냐면, 50만 원 있어, 헐. 아 맞다, 내 돈이잖아. 아 내가 이거 기뻐할 게 아니네. 뭐야, 아 내 돈인데. 뭐가? 생각해보니까 내 돈이잖아. 내가 이거 오빠들 용돈 받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오빠 잘 먹었어요. 아니 뭐를? 오빠 왜 네 돈이야? 오빠 나, 자, 내가 낸 거잖아. 왜 이걸 네가 낸 거야? 아니 그 내가 내서 받은 거잖아. 잘 뭘, 먹었어요 오빠. 뭘 네가 내서 받았어? 내가 돈 내서 오빠가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산 거 아니야? 소리를 왜 질러, 새끼야. 아, 진짜. 이거 코트가 산 건데, 어쨌든 내, 내 돈이었던 거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이씨! 내가 산 거잖아! 아, 짜증나. 그니까 너가 산 거라서 방금 맛있다고 했잖아! 커피 사. 깜짝이야. 어, 놀랬잖아. 커피 사. 알았어. 커피 사. 샀어. 샀어, 이미. 가면 돼. 주문해놨어. 어, 방문자를 위해 평가. 아주 좋아요. 메뉴 준비 중입니다. 가자. 우리에게 가자. 알았지? 응? 그래. 오늘 이제 나머지는 내가 다 사줄게. 우리에게. 그래. 뽀뽀 쪽. 가자. 사서 이 길 그대로 쭉 가볼 뭐하냐? 뭐 표정 펴. 어? 어? 저 꼭지. 24만원. 응. 24만 7천원? 뭐? 24만 7천원. 뭐가? 나한테 준 돈? 응. 아깝나 보다. 거기다가 숙소비가 응. 20만원. 22만원. 26만 7천원. 46만 7천원. 비행기 값? 얼마야? 비행기 기다려봐. 어. 이렇게 놀면 얼마 나오는지 봐보자. 비행기 값 61만 8,400원. 장난이야. 얼마? 장난이야. 50만원 정도. 오빠, 우리 그 자리, 앞에 자리 앉아서. 50만원? 오빠, 네네, 그 비즈니스로 했어요. 오빠 몸 때문에. 50만원 플러스 44만 7천원. 아니, 46만 7천원. 100만원. 사실은 그래서 61만 8천원 맞아. 61만 8천원? 어, 어. 아, 진짜? 어. 그럼 이미 100만원 넘었고, 거기다 어제 2만원. 맞지? 거기다가 기름값 2만 7천원. 그리고 이거 오늘 아까 어제 그거랑 6만 8천원. 오빠 이 렌트도 내가 냈어. 저거 산 거 그렇게 억울해? 렌트비 6만원? 6만 8천원. 6만 8천원? 내가 돈 더 썼어 지금. 뭐야? 주영아, 난 돈도 못 벌었는데 2박 3일 동안. 어?
아, 벌었다. 어저께 5,000개 받았어. 감사합니다. 5,000개 받았잖아. 응. 5,000개나. 오빠 덕분에 고마워. 5,000개나! 그것도 아까워서 어제 나한테 여우짓 한다고 존나 째려보고 진짜 역겨웠어. 전 개떨어져. 나는 2,500개밖에 받고 넌 5,000개 받았잖아. 야, 너가 5,000... 미친 거 아니야? 너 말실수한 거야. 뭘? 너 어제 5,000개 받았고 그 이후 2만 개 더 받았잖아. 이게 이렇게 정신 어디 나갔니? 고마워. 내가 어제 나 때문이야. 내가 여태 넌 나한테 도움된 여자다.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이거 오빠가 쏜다. 그리고 50만 원 내가 붙여줄게. 아니 그러지 마. 붙여줄게 임마. 랄프님이 붙여주시면 돼요. 나 상남자다 얘들아. 이 여자 괜찮은 여자네. 돈 쓸 줄 아는 여자네. 안녕하세요. 저 그 뭐지 리아 주아요. 리아 주아님. 네. 네. 롱루님 별풍선 야. 10개 감사합니다. 중다할 때 받아라. 받을 거예요. 팬채팅으로 할게요. 이잉제잉님 잘 가세요. 꽉꽉꽉님 잘 가세요. 왜? 아니. 저 뭐야. 방송 너무 재밌어서 광대 좀 시켜달래. 우리 리아 좋아. 2박 3일 동안 산책 하루에 한 3시간씩 두 번씩 했대. 내 친구가. 진짜? 어. 얘들 죽을라 그러겠네. 아, 그러니까 엄청 쉬다가 하고 쉬다가 하고. 얘가 아기 때 주아를 데리고 온 애라서. 그 정도면은 학대 아니야? 학대라니. 애들 데리고 나 중간에 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의 국토대장정급 했네. 열심히 달렸네. 얘들 뭐 산책 평소에 얼마나 하는데? 나 원래는 30분씩 두 번 하지.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이제. 걔들은 산책을 좋아한다고? 겔주 바이크급이야? 아 진짜? 그 정도야? 오호. 그렇구만. 오빠 사랑해. 어? 사랑해. 왜? 좀 예쁜 표정도 지어봐. 사진 찍게. 그딴 거 하지 말고. 가까이 와봐. 행복한 척. 카페에 올려야지. 아, 오늘의 코트 해가지고 다 해서 이따가 한 번에 카페에 올릴게요. 인정? 야, 제주도 놀러 오는 거 쉽지 않네. 코를 왜 이렇게 파? 아니, 제주도 오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오빠! 코를 두 손가락으로 파는 거의. 뭐야, 오빠! 휴지 좀 줄 수 있어? 뭐야. 랄프님 전화 왔어. 받아? 어, 받아. 네, 랄프님. 주영이에요, 네. 바이크 반납 안 했어? 반납했어. 반납했다고 하는데? 네. 키 어딨냐고. 키 거기 그 핸드폰 박스 안에. 핸드폰 박스 안에 있대요.
네. 야, 나 저 휴지 좀 줄래? 코딱지 이거 어떡하냐? 없잖아. 보여드려 봐. 안 돼. 여러분들 코딱지 진짜 이만하게 나왔어요. 아, 진짜. 아 이거 코,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어떡하냐고. 휴지 없어? 휴지 없어? 튕기라고? 그냥 먹어. 어떻게 먹어? 어렸을 때 다 먹었잖아. 넌 똥꼬파잖아. 드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똥꼬 냄새 나잖아. 오빠 어제 오빠 머리 만지고 나셨는데. 더러운 영화야. 코에서 운이 나온대. 비슷해 근데 맛이. 맛이? 응. 운이랑 코딱지랑 맛이 비슷하잖아. 나 핸드폰 둘 다 빨간색이다? 어이없지? 이딴 토크를 하니까 너가 안 되는 거라고. 어 그래서 그만둘 거라니까 방송? 너 나 만나기 전에 지금 몇 달이었냐? 몇 달? 몇 달이? 아 몇 달이었냐고? 솔직하게 말해. 진짜 진짜 평... 20달이. 호텔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코트형 시간 되면 맛난 거 들고 공항 갈게요. 저 알바 시간 때문에 될지 모르겠는데 못 뵙더라도 조심히 올라가세요. 좋은 추억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 고맙다. 아 기영게이야 고맙다. 기영게이야 기영게이야. 왜? 20달이. 어. 지금 대 100만 20달이었더라 다 무시한 거야. 100만 20달이가 어딨냐. 20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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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합의 뺏으라고요? 그니까. 아이고야. 아 20달이 너무 웃겼어. 아 인생이 참. 인생 무상이야? 그래도 주영이 잘 나갈 때 한창 잘 나갈 때는 몇 달이 봤었어? 나 그래도 밥 먹으면 1000달이. 진짜? 옛날에 16년도 엄청 옛날. 와 잘나갔었구나 그때는. 그때는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은 많이 봤지. 엽떡 엄청 많이 봤어. 엽떡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 아이고 세월이 무색하다. 어떻게 잘나갈 때 있었구나. 그러니까 파비됐죠 오빠. 나 방송 2년 반 만에 파비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영이라는 주영이. 캐릭터를 그러니까 김주영 말고 BJ 주영스트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뭐 안지도 얼마 안 됐고 가. 오빠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나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어떤 네네네 네. 가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우 돌세 콜드 브루 파킹 돌세 콜드 브루. 하나는 쑥라떼. 솔직히 배부른데 저거를 여기 아니 못 먹으니까 또 그냥 먹고 싶었어. 해안도로 싹 굴러볼게 그냥. 굴러돌면 안 돼. 아니 저긴 끝이잖아 길이 오빠. 어제 저기 갔잖아. 우리 여기 싹 돌아야지. 돌았다 이렇게 오면 되잖아. 아 생각이 짧아. 이해했어 내 말? 어 조심해. 내 말 이해했냐고 대답해. 알았어. 어? 그래도 나와의 뭔가 추억 하나 더 쌓였다 인정? 그래 주영아. 왜? 아니 어쩌다가 20다리가 된 거야? 아 아까 뭘 아니 학고들은 이게 문제야. 어? 지금 아니 오빠 좋은 시간에 나중에 청라 가서 얘기해 그거. 알았어. 나 진짜 방송 그만둘 거라니까. 왜 자꾸 방송 그만둔다는 얘기를 해. 20명이랑 마지막 정모 생각은 했어. 계획은 짰어. 해야겠다. 20명에게 통보해. 어 해야겠다. 어 20명 정예 부대.
주파한다. 잊을래? 돼지 새끼야. 너 나 이렇게 비웃다가 나중에 인생 골로 간다. 어? 사과 터져서 또? 어? 미안하지만 더 이상의 내 인생에 사건 없어. 2022년에 윤태우는 클린 훈 그 자체야. 너만의 생각일 수 있어. 너한테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단다. 아 진짜? 응. 예를 들면 너? 나? 나는 너가 상처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2022년에? 진짜 없어. 그래? 어. 2022년 잘 살았지. 어, 아유, 옛날에는 보니까 35년 동안 족같이 살다가. 아니 오빠가 가끔씩 보면은 말을 되게 굳이 막 다른 BJ들을 까면서 말을 좀 걸레같이 하들 할 때가 있어. 입에 아, 걸레 먹은 것처럼. 그건 약간 2022년, 21년까지의 걸레운의 잔재가 좀 남아 있었나 보다. 하지만 걸레운 이젠 클린톤으로 바뀔게요. 클린. 데리링. 드려 족같다 꽁시러내지 말고. 아니 이게 먹 색깔의 바다가 뭐가 이뻐. 어제 거기가 이쁘구만. 11시 18분이야? 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저 비행기 시간까지 4시간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차 반납을 2시에 할 거니까 2시까지 노는 거야? 어 2시까지 뭐하지?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제주도에 오락실 없어? VR 체험장. 와 살려주세요. 스키로 지금 속도가 30몇 킬로인데 60까지 밟을 때 소리가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들? 캐스퍼 오빠 내 거 좀 빨대 꽂아줘. 싫어. 어서 내가 이거 잡고 있을게. 빨리 빨대 꽂아줘. 날프? 아니 누구? 여보세요? 네 아 제가 그거 뭐 입금해야 될 걸 아직 못했어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가지고 이따가 저 네 아 그럼 아 그렇게 하면 편해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빚 있어? 어? 빚 있어? 아, 나 오늘 사무실 뭐 정리하는 날이어서 사무실 이사했어. 20다리가 사무실 있어? 난 공연 기획사를 운영 중인데 오빠. 아 그래? 응. 소속 가수는 김주영 하나야? 원래 두 명이었어. 아 근데 너 하나밖에 없어지지? 어어. 근데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 소속이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연결만 해주는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뭐 코에 뭐 들어가서 그래. 뭐 미안한데. 아 코에 들어가서 그렇다니까. 방송밖에 코에 좀... 들어가서 그렇다고. 아니 방송 코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방송밖에 코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나도, 코에 들어가서 그렇다. 나도 직원을 멀려 먼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왜 때려? 왜 때려? 어 여보세요. 아 전화 좀 받으라고 할게요 이 돼지 새끼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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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모토 어쩌고 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해봐야겠다. 아, 네네. 전화하셨어요. 윤태훈입니다. 아, 네. 키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 앞에 그 제 폰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아 그랬구나. 아 그 설명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그거 제 방송하다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예 예, 그것 때문에 저 속도 계기판에다가 좀 붙여놨는데 제가 모르고 예
예, 그 기름만 넣고 반납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 아이고, 아이고. 아, 문제 없었습니다. 너무 잘 탔고, 너무,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빠, 빨대 꽂아줘서 고마워. 어, BMW. 코트의 코스터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 먹으라고? 아니, 아니. 이게 내 거,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오빠 거 뒤에 있어, 여기. 내 건 콜드브루잖아. 어, 너 먹어, 너 먹어. 어, 너 먹어. 솔직히 이득적인 부분은 이제 숙소 플러스 바이크였죠. 바이크 기름값 2만 얼마 내고 이틀 동안 1800cc 5160만원짜리 바이크를 이틀 동안 야무지게 타고 다녔으니 이거는 이득적인 부분이었죠. 사고 나가지고 바이크 부러 바이크 저기 고장나고 그래도 50만원만 주면 되는데 뭐 개이득은 맞지. 생각해보니까 이번 제주도 여행 개이득이네. 응. 고급스럽게 개이득하게 놀았지. 일부러 고장내고 50만원 생돈 주지 그랬냐고. 아이 미친놈아, 바이크가 고장나면 사람은 고장 안 나겠냐? 가다가 슬립 나거나 꿍해가지고 자빠지면 적어도 무릎에 멍들거나 어? 무릎 까지거나 그러는데. 정기방송 언제부터 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야, 그니까 지금 여기 다니는 제주도에 다니는 바이크들은 BMW꺼 아니면 거진 다 그냥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바이크 여행 오신 분들이야. 너무 비싸. 5리터급 세상에 왔다갔다 45만원이 45만원. 코트의 코스터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의 코트를 웃겨라 끝난 거야. 응? 응? 아, 주영이의 코트를 웃겨라? 20달이란 말이 너무 웃기긴 했죠. 네, 제주도 와가지고 가장 재밌었던 순간. 진짜 다행이다. 주영이의 간증. 간증. 김주영의 역사여행. 20달이라도 올려친 거라고? 그 말 너무 심해. 너 올려치다니. 13명에서 아마 17명 사이 됐었나 보다. 아니 아니야 최소로 말한 거야. 20달이 당연히 넘지. 아 여러분 주영이 다시 보기 들어가서 봐봐봐. 그 7월달 정도 보면 될라나? 아니지 6월 그지? 6월달부터 아, 봐봐. 악당스 내 거 다시 보기 다 지워. 38다리, 5다리도 있고. 5다리는 존나 심하다. 5다리를 방송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아, 잠깐만, 여기 너무 깊다. 최저가, 그러니까 최저가 김주영은 몇 명이야? 방금 보니까 13다리에서. 내가 13다리라고? 채팅은 두 명만 침. 누구야? 누가 그 얘기했어? 누가 그 얘기했어? 이런 방 특징, 잘못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실수로 들어갔을 때 존나 인사 야무지게 박은 BJ가 어. 안녕하세요 누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 아니 내가 그걸 못했어. 그런 방 특징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눈치 보다가 나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못했어. 미안해서 못 나가. 아니 그걸 못했다고 나는. 코트의 코트릉님 별풍선 어? 10개 감사합니다. 아 웃기잖아. 형도 정모방송 때 독수리호 형제였잖아. 응? 아이 정모방송 때 이 사람들아 그때 10명 왔었어. 총 여자만 3명이었고 아, 여자 4명이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랑 다 뭐했어? 그 중에 아니 근데 왜 갈비 얘기가 나온 거야? 갈비 그거 밈이야 밈. 아 그때 갈비 사달라고 했어? 아니 누가 칼 들고 방송 보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갈비를 자꾸 사달라는 거야.
아니 뭘 해줬다고. 막말로 어느 정도 저 인지도가 있고 공헌도가 있는 팬이라면은 아이 갈비가 뭐야. 한정식집 가갖고 코스 요리 대접해주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저기 밖에서 못 만났어. 호텔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유륜진 사갈비. 맹금류 사주지. 무조건 사주지. 뭐 하냐? 왜 여기 세웠어? 잠깐만 어디 갈 때 정하게. 아 정하게? 근데 그런 하여자 짓을 하지 말고 그냥 해안으로 해가지고 막 달리자니까? 그게 맞아. 어제 그 정자 가자. 정자 어제 거기까지 해안으로 쭉쭉 타고. 아 왜 때려? 아 진짜 좀. 아우 진짜 진짜 이거 아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아우 뭘로 해도 만족이 안 되네 진짜 짜증나 아우 짜증나 진짜 개패고 싶어 터트려버리고 싶어 이거 뭐 이거 터질 것 같아 이거 얼마나 걸리지? 다음에 제 엠버 빼고 아 아무데나 가 오빠 응? 야 이거 빼 어 이거 충전 돼? 어, 아니네 일단은 이 카페를 한번 쳐봤거든? 응 이렇게만 보면 해안가로 가는 것 같지? 맞지? 응, 가볼까? 어, 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결국은. 에휴.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가, 빨리. 가자. 해저터널? 해저터널 가자. 해저터널 가자. 해저터널 가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해저터널?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보령 아니야, 보령 아니야. 있어봐. 놀리 가던가 거기 유명해. 아니 해저터널. 제주도 있어? 없는데? 보령밖에 없는데 충남 보령, 경남 통영시, 부산 강서구밖에 없는데. 해저터널. 아. 제주 해저터널 없잖아. 아쿠아 플리넷? 플라넷? 그 아쿠아리움이잖아. 가봤어? 안 가봤어. 거기 뭐 있어? 아 걷기 싫은데. 아 그냥 내가 아까 달려던 카페 가. 올레길? 올레길 가자. 올레길. 올레길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다 올레길인데? 무슨 올레길 말하는 거지? 카페 개노잼이야. 카페 가서 뭐 할 거야? 카페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길 찍고 해안도로로 계속 가려는 거. 아휴. 아휴 씨. 알았어 알았어. 때리지 마. 아파. 19금 박물관? 아 그거 별거 없잖아. 성박물관. 어릴 때 가는 거잖아. 아 그래? 한라산 가자.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지. 걷기 싫다며 돼지 새끼야. 한라산 그냥 주차장이 있는 거지. 한라산 가자. Let's get it. Fucking hell is in. Okay.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차로. Let's get it. 한 시간 걸려. 오빠, 아니야. 한 시간 걸려. 왔다 갔다 너무 시간 낭비야. 한라산 산을 찍었으니까 그렇지. 한라산 주차장 가야지. 아까는 32.9km? 대박이 나다. 다른 거 가. 도깨비도로? 도깨비도로 많이 갔었어. 안 돼.
그래. 도깨비가. 여러분 어디가 좋을까? 난 솔직히 어제 그 바다? 어제 그 졸라 이쁜 에메랄드 바다? 협재 가자 협재 그러면. 응 그래. 가서 좀 걷자 그러면. 그래. 협재해수욕장. 카트 타는 곳 있어? 뭐 못 타 어차피. 왜? 아니 카트. 카트 타는 거 나 탈래. 9.81파크 카트 타는 거? 아니 그렇게 찍지 말고 조용아 핸드폰으로 보자고. 야 분수석의 역할이 뭐야? 분수 역할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뭐? 걷는다고? 나 차 돌릴게. 9.81? 카트? 코트의 부신은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21km는 못한다고요. 그래 못할 것 같아. 제주도 카트 981. 재밌겠는데? 애월에 있는데? 전화해서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다. 98을 가자. 몸무게 제한 없어. Let's get it. 근데 좀 피곤하긴 하겠다, 그지? 카트 98 쳐봐. 카트 98이? 어. 있어. 981 카트구나. 981 카트. 오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놀이공원 트라우마 되새겨보자. 아니야 근데 나 예전에 그 거제도 가가지고 랄프랑 탔었어 카트. 와 차 안 나가 답답해. 이거 저기 트랙션 모드잖아. 저기를 해줄게. 스포츠 모드 렛츠 겟 잇. 밟아봐. 몇 나오나 보자. 70까지 나오네요. 뭐 꼭 이거 반응이 안 10개 감사합니다. 그거 어플 다운받고 아이디 만들면 다 타고 같이 출발한 사람이랑 등수 체크할 수 있어. 아 진짜? 그럼 주영이랑 저기 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헬멧은 우리 있잖아. 턱에다 달고 하면 되겠네. 인정? 응. 오케이 카트 98을 갈게요. 어플 다운받아갖고 차 안에서 천천히 하자. 도착해서 그거 진짜 미안한데 그거 좀 바꿔. 98 카트 없어. 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 자꾸 스트레스 받고 왜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게. 오빠가 차려줘야지. 조수석이 역할을 안 하잖아. 내가 하나 다 할게 원하잖아. 아 9.81 파크 제주네. 아, 9.81 파크 제주. 이래놓고 승질 왜 내냐고 나한테. 내가 운전대 잡을게. 아니 운전대 잡을게. 운전대 네가 엑셀 밟고 아, 있어. 떨어진 새끼 진짜. 9점. 아니 9.81. 네가 이걸 찍어야지. 왜? 아 진짜 운전대 내가 잡을게. 정신 없어. 9.81 파크. 미안한데 내가 지금 운전대 잡은 거 본 사람. 본 사람 손 없죠? 내 손 여기 있죠? 얘가 지금 다 하고 있죠? 저 여기서 운전대 잡고 있어. 안 되겠다 주영아 내가 운전할게 그냥.
어? 운전 경력도 얼마 안 되면서 까부네. 까불 좀 알고 내가 운전할 테니까 옆에 길가에 세워봐. 아, 내가 운전할게. 내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 옆에 세워 그냥. 닥쳐. 와, 까분다. 혼나 볼래 진짜? 쳤지? 주영아. 응? 다 입력했잖아. 응. 아, 지금 그, 지금, 저, 거기로 가는 거 맞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니가 운전해. 니가 운전해! 에어컨 어떻게 세게 틀지? 아, 눈깔 봐, 그냥 이거를. 눈깔 봐, 이걸 그냥? 야, 너 진짜 애가 점점 본 모습 드러내는구나. 응. 네 본모습 이거였니? 이거야. 진짜 못된 아이다. 정말 나쁜 아이구나. 너랑 어떻게 똑같지? 나 진짜 나쁜 아이구나. 키도 작으면서 아주 싸가졌게. 너 그럼 뚱뚱하면서 까는 거 좋아하고 비웃는 거 좋아하고 이죽거리는 이쁘면 다냐? 이쁘면 다야? 이쁘다니까 그냥 한박 웃음 짓는 거 봐. 와. 아니 이렇게 놀릴 걸 알아서 웃겨가지고 웃은 건데? 이쁘단 소리 들으면 그렇게 좋을까? 좋아 좋네. 잇몸 만개하네 막. 와 진짜 난 여자가 좀 역겨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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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제주도 너무 힘들었어. 좀 하세요. 드립을 못 봤네.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손 존나 매운데? 나 손. 아예 여러분 얘 얘랑 토 코트콤 못 하겠어. 존나 아파. 나 손 두. 나 때렸던 여자들 중에 제일 아파. 와 이마 제일 존나 아팠어. 아 왜 그래? 와 나 손 두꺼워서 진짜 아프니까 까불지 마. 아 뭐가 극혐이라는 거? 나 어렸을 때 합기도랑 검도랑 그 태권도 다 했어. 아 정신이 바짝 드네. 너무 아프네. 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니까 20다리에 서름이 당겼다니까. 아니 아니. 진짜 차 타. 어어어. 아 조심해 조심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때리지 말라니까.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때리려 그래?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 이. 때려? 아 그만해. 살살 때릴게. 아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아파 진짜 아파서 그래. 아 진짜 아파서 그래. 아 진짜 하지마.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 한 대 맞고 나서. 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어 땀나네. 때리지 말라 했다 진짜. 아파 아주 개 아팠어. 충분히 안 가야 앉아. 30다리한테 20다리라 그러면 열받는다고? 아니 세팅이 큰 거야. 딸이스 왜 이렇게 민감해. 아니 씨발 모두가 딸이... 겪는 과정이야. 딸이스 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말리지 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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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파 주영아 진짜 하지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해. 아니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니까. 아니 지금 다리스가 왜 나오냐고. 방송은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야. 너가 접을 수 없어. 넌 접히는 거야. 네가 접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방송 접힌다면 너 때문일 것 같아. 네가 날 접어버리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너 방송 여러 접히게 한 거 아니야? 알았어 가자. 아 힘들어.
열받아. 흥분이 안 가라앉아. 화장 다 벗었네. 왜 뭐 했다고? 저기 다른 데 봐. 가자. 잠깐만, 나 계좌 하나만 보내. 응. 제이플라? 제이플라님 이쁘잖아. 옆모습. 나 제이플라 닮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고 아예 다른 얼굴 관상이야. 그럼 약간 그거 지금 화면에 그래 보였나 보네. 뭐하냐? 응? 뭐해? 핸드폰 보고 있어. 나플라 닮았다고요? 나플라 이거 좀 너 나플라 존나 왜 나한테 비밀로 지금 뭐 숨겼어? 아니야, 나 뭐 보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 아저씨 현재 신병. 신경 올렸대? 돈스파이크야 고맙다. 돈스파이크 진짜 마약했대? 어. 금쪽삼당수에 나가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증상을 어떤 병인 것마냥 말한 거지? 관심이 필요했나?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나 보네. 아, 생각할수록 열받아. 돈스파이크 여초 반응. 여초가 뭐야 오빠? 있어. 현실판 수리남. 호텔에서 파티룸 빌려갖고 단체로 필로폰을 투여하겠구나. 마약 검사 안 걸리려고 머리를 밀고 다녔을까요? 지금까지 그럼 계속? 아내분 청담동 메이크업 원장인데 안타깝네요. 결혼했어? 응. 아내랑 같이 TV도 많이 나왔던데. 헐.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간다. 이제 신기 건드리지 마라. 와. 이게 이미 카트인데? 소리가? 나 진짜 안 나가긴 한다. 나 지금 끝까지 밟고 있는 거거든 이게? 와, 심한데? RPM 존나 올라가도 53km야. 캐스퍼 100까지 나가긴 해요. 장거리 힘들겠다, 이러면. 야, 이 차는 진짜 심한데? 2단계 1300? 진짜. 차라리 저기를 사겠다, 맞지? 응. 중고차를. 응.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차가? 진짜, 아니, 뭐, 락 꺼려놓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뭐, 좀 뭐가 있나 본데? 말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안 나가? 그것도 점점 올라가긴 하거든? 봐봐. 이렇게 뭐, 이렇게 밟아줘야 돼. 오, 60. 오. 여기까지 나가야겠다.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답답하다. 진짜? 아니 그냥 내가 밟 계속 세게 밟아도 안 나가니까. 80까지 가나요? 가나요? 오. 갔어요. 오. 80을 넘네 그래도. 그러니까 50까지 도달하는 데까지가 좀 오래 걸리네. 근데 보통 스포츠 모드는 이게 한 번에 싹 가게끔 그게 스포츠인데 이게 안 될 것 같다. 아 원래 렌트카는 엔진 다 조착나 있다고? 아 렌트카. 근데 이거 3,000km밖에 안 탄 차야. 그렇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오빠 나한테 한 달 맞고 나서 지금 약간 멍해졌지? 어. 뇌가 퇴화한 거 아니야 갑자기? 아파 말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왜 나한테 때리라고 했어? 마음껏 때려 어제 그랬잖아. 어, 근데 이렇게 아프게 때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나 손이 두껍잖아. 찰지게 때려야 되는데, 어우, 막, 진짜, 맞짱 뜰 때, 맞짱 뜨기 전에 약간 좀 그 과정에서 막 서로 치고박는 그런 느낌. 찰진 느낌? 봐, 찰지게 해볼게. 아, 찰진 게 아니라 엄청 아팠어. 찰지게 해볼게. 아, 좀 놀랄 정도로. 찰지는 아프고. 건 이거잖아, 찰지는 거는. 아, 좀 하지 마. 왜 자꾸 폭력적으로 나가. 뭐 폭력적이야, 이게. 그니까, 찰진 거는, 그니까, 찰진 거는, 야, 이거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때리잖아 아프게. 와 손이 맵다. 나 손이 매워. 아 아파 씨. 아파. 내가 원래 손이 좀 야무지지. 응. 그러니까 함부로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약간 이제. 주영이는 절대 지지 않아 이런 마인드. 오빠 근데 오빠도 주먹이 운다 이런 거 해봤어? 그때 킹기운이라고 알지? 기운이 걔 엄청 맞아가지고 입에 막 피나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지. 왜 기운이를 누가 묶어놨어? 아니 내가 폈다고. 그러니까 누가 묶어놨나 보네 오빠가 펼 수 있던 건? 박유천 국내 연애 활동 금지 취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했는데 기각됐어. 호텔 푸시는 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겠잖아. 백인 월 배우 뒤지게 처맞았어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확실한 건 위험에 처하면 주영이는 코트 고기 방패다. 500% 확신. 캐스터 터보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진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 인터넷 등지에서 그냥 원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냥 좀 나쁜 취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 봐. 강남 일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난 일들이 뭐, 왜 이럴까? 어? 왜 유독 강남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졸라 쉽게 보았는데. 10개 감사합니다. 요즘 연예계 일반인 터지는 거 보니까 정치권에 뭐 있다는 거다. 아 그거는 저기지 그거는 음모지, 음모, 음모론자지. 너 그런 거 믿냐?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 에이.
음모론이지. 어디 심하긴 하다. 앞으로 안 나가는데 난 멈춰 있는데 거의 소리가 크니까 이상해 그치 이게. 힘이 진짜 많이 딸리네. 응. 대느려. 이 정도면 슈퍼카브가 더 빠른 수준인데? 응. 나 슈퍼카브나 살까? 아니야 슈퍼카브는 입문용으로는 무조건 쿼터급 사야지. 300cc 이상 그래야 달리는 재미도 있고 하지. 가면은 한 방에 따. 학원 가면은 면허 한 번에 산다 그러잖아. 난 입문용으로는 할리 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리는 묻지만 그 장르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르. 할리 너무 비싸. 비싸기도 비싸고. 잠깐 저 캐스퍼 왜 잘 달리지? 이런 탓이다. 72km 최고속도 72km. 최대로 널 밟고 있는 거야? 응. 진짜? 아예 꼭. 심각한데? 75. 75. 그냥 아예 끝까지 밟고 있는 거예요. 스키마타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킥보드 림이 풀면 최대 100인데. 캐스펜 몇 개 통이야 여러분들? 아니 기어 변속이 아예 없는 단계통인가? 사이드 브레이크 풀었는데도 지금 아무리 밟아도 지금 최대로 밟고 있거든? 이렇게 해도 60밖에 안 나와 지금. 75까지도 쥐어짜야 나오는 속도. 와 진짜 미쳤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정상이 아닌데. 그렇잖아. 사이드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이드 없어. 왜 요즘 차가 사이드가 어딨어. 근데 사이드 채워져 있는 소리다, 근데 진짜로. 아니, 난 차가 이 속도밖에 안 나오는 걸 처음 봐갖고. 근데 모닝도 그랬어. 나 여기 저번 옛날에 왔을 때 모닝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경차를 못 몬다는 게 내가 안 그래도 험하게 타는데 성격이 급해서. 스키마타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카 어린애들이 타고 사고 나서 속도 제한 걸어둔 것 같은데 그래서 엔진도 소리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1단 2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 90까지 가. 나온다. 평지에서 아까 거긴 살짝 오르막길 했거든.
어, 100, 100, 100이 넘었다. 100 나오네.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느낌이? 110. 아까 왜 그렇게 안 나왔던 거야? 오, 살짝 오르막길이었어. 이거지. 이 정도는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나오면 문제는 이게 칼, 이게 칼치기까지 아니죠. 이게 아, 딸꾹질. 이거 빨리빨리 못 바꾸잖아. 검은 차 뒤로부터 가야 돼. 여기는 남읍이야, 남읍. 나도 졸려. 어떡해. 족바 같다, 인정? 와. 정자에서 좀 자고 싶다. 아. 흥솔 확률 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형 지금 주영 스트 손잡고 가고 있음.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들. 오케이? 가문 중인데 손을 왜 잡노? 그치, 어, 다른 걸 잡지 차라리. 맞지? 응. 원래 어. 오른손은 비어 스틱을 잡는 거야. 맞지? 응. 아, 나 왜 이렇게 잡고 졸랐어? 미쳤나봐. 여기 어디? 어. 라운지 X fucking 라운지 X. 아, 여기 카트 말고도 이것저것 있네. 차에서 좀 자자. 그러고 자자. 그래, 타지 말자. 드라이브 한 거야? 그냥 영상으로 보자 그냥. 어때? 아니 솔직히 진짜 존나 나, 피곤해. 나 존나 피곤해. 아 진짜 차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인정? 나 그래서 쌀국질 나 지금. 그래도 첫 차로 이런 캐스퍼류를 좋지. 새 차로 뽑아가지고 하면은 애정 생기고 좋지. 에마 아니야, 에마. 와, 왜 이렇게 졸음 쏟아지냐. 아, 어떤 식으로 타는 건지 한번 검색만 해볼게. 네가 이렇게 좀 잡아봐, 이제. 아이고. 야, 이거 잡고 있는 것도 힘들다. 9.81 파크 제주. 쳐볼게. 아, 나 이런 줄 안 멈춰. 어? 이거 저기가 탔었네. 그, 이, 사나? 누구지? 화사. 아니, 누구지, 여러분? 화사. 아, 화사, 화사. 사나. 액티비티를 전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데? 우와. 우와. 자유 3회 1, 2, 3 코스. 1코스는 우와!
조영아 이거 봐봐. 봐봐. 어머, 어. 카트 바이럴에 숙지 말라는데? 아, 아니네. 씨발. 어, 진짜 가는 거네? 나 화면인 줄 알았는데. 이럴 거면 그냥 바이크 타는 게 낫잖아? 봐봐. 봐봐, 봐봐. 어떻게 생겼냐면. 이래 크게 생겼다니까? 응. 입장 팔찌를 대고 가는 거거든? 응. 어디 찍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 우리. 면허증 있어요. 와, 서바이벌 배틀. 총 쏘는 것도 있어. 이게 존나 재밌대. 이거 방송을 못하지, 서바이벌은. 아우, 씨. 막 좋게 나는 거지? 로봇이 커피 드립을 내려준대. 와. 아. 뭐야? 아, 100km 이상 탑승 불가래. 아니, 개소리야. VR로 돼 있는 컬링도 있다. 아, 사격도 있어. VR 사격. 아, 카트 제한 150이래. 은박씨. 코트? 360도 그네도 있어. 어, 저기 있더라. 하나 있거든.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이걸로도 360도를 타지? 이걸 360도를 탄다고? 보호장비들이 다 있대. 코트의 포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 신났네. 귀여운 히히. 네, 보여요. 우와. 야, 이거 카 타야 돼. 야, 이거 타야 돼, 주영아. 주영아, 헬멧 하나 꺼내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헬멧을 왜 꺼내? 카메라 달고 타야 될 거 아니야. 오, 아, 머리 좋다. 그래. 화사, 화사. 타워와. 안 갈 거야? 갈 거야. 식권 중이었지. 가자. 아침에 누가 일찍 깨웠더라. 아침부터 잔심부름 하고 나는. 말이 많아. 말이. 어? 응? 방송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나? 이거 존나 재밌겠다,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이거 화사 씨가 타는 거 보니까 Holy fucking shit! 미쳤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타야 돼. 이거 타야 해. 주영이가 잘 타는지 내가 잘 타는지 한번 해보자고. 헬멧 내가 꺼낼 테니까 너는 이거 폰만 들고 있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커피 좀 마시던가. 아니야, 괜찮아. 카트 오래 타요? 카트 오래 걸려요? 타려면? 아, 뭐야. 아, 이게 되네. 아, 30분? 아, 그럼 뭐, 아, 그럼 타고 바로 가야겠다.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좀 뭐 언제 가야 되지? 이거 타고 일단 이거 반납해야 되니까. 어머머머 차 반납해야 되니까 담배 하나 들고 갈게. 여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소카존이 소카존에 2시 좀 전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2시에 셔틀 타고 가서 짐 붙이고 면세점 가서 살 것도 사고. 수륙 양용이요? 카트 줄? 사람 좀 있긴 해. 노잼이야? 평일에 어제 간 거. 어, 그니까 사람 은근 많아, 여기. 되게 많은데? 응. 애들 데리고 많이 오나 봐. 큰일 났다. 모자 고장났다. 응? 아, 그래? 저 지금 너무 졸려요. 제주도 왔으면 원래 카트 타줘야 되는 거야, 진짜? 나 재밌을 것 같긴 해. 카트 노잼인데 왜 타냐고요? 근데 할 거 없어. 어차피 왔으니까 타는 거지, 뭐. 근데 차 안에서 있는 거는 난 것 같아. 응, 응. 오빠가 준비해줄 때까지 앉아있을 거야. 전시회? 아, 근데 일단 저기 가서 여기가 뭐 카트만 있는 게 또 아니라며. 가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줄 설 거면 안 하고, 오케이. 가서 줄 설 거면 안 하고, 줄 안 쓰면 할게. 어쨌든 누구는 재밌다고 하고, 누군 재미없다 하니까. 모자 고쳤다. 이거 잘했어. 멋있다. 모자도 고칠 줄 알고. 빨리 가서 뻐끊어야 된다고. 알았다고, 나를 사슴아. 너 어제부터 나한테 왜 그래? 저 새끼, 나 마귀꾼이야. 저 새끼 어제부터 졸라 나대던데. 허리업, 허리업. 주머니 다 빼야겠다. 나도 이거 가방 두고 가게. 봐봐, 또 지갑 안 챙기려고 핸드폰 두고 가네. 아, 입금해줄게. 그럼 내가 지갑을 챙겨야 된다는 뜻이야? 카드만 챙겨, 카드만. 코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내가 이제 나머지 내기로 했잖아. 낼게요. 아, 잠깐, 주영아. 응? 이거 그냥, 꿈 그거 네가 들고. 어, 옆자리 탈게. 2인 카트. 인정? 헬멧 쓰지 말자. 헬멧 에바 같다. 응. 2인 카트 타자. 나 인천 가서 마사지 좀 받아야겠다, 진짜. 뭐, 많이, 커리랑? 어. 스포츠 마사지. 스마 스마. 왜 물음표야? 스포츠 마사지. 스마.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배선들. 우와! 여기 뭐 엄청 많은데? 막상 언니가 살짝 신나네. 보여줘요?
98일만 타자. 98일. 포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차 잠글게요. 뭘 잠근다고? 차 잠궜습니다. 안 나오네. 안 한 거야, 배. 줄 서게 되면 안 할게요. 들고 박는 조건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디야? 오른쪽. 아. 아이고. 우와, 개 비싸네. 얼마야? 4만원. 둘이 타는 거는? 2인용 동승 GRD 이거 하면 되네. GRD D가 같이 타는 건가 봐. 어. 지하 뒤 타자. 타자. 저 150 되는데요? 맞아. 동승 이거다. 오! 100점다. 더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게. 티켓 여기서 뽑아가. 아니 뭐야? 티켓이 어디서? 예약한 거야. 이거 예약을 해야 돼. 어. 사람 개 많아. 헐, 여기 옷도 팔아, 오빠. 이게 어디 사지? 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계산된대, 뭐 사는 거? 어, 그래? 키오스크가 있다는데?
아 여기 이 오빠 키오스크 여기 있다. 범퍼카? 레이싱. 아까 B가 뭐였지? 2인. 아이와 함께 패키지 이거 같은데? 2인 2회 건 3, 3코스 이거 맞지? 아 초급 마용이 있다. 왜 우리 초급이지? 처음에는 초급밖에 못한다고? 12시 20분 몇 시야 지금? 19분 방송하려면 둘이 타야 돼요. 왜? 아니 여기 아니야 오빠 이거 갖고 다녀야 돼. 한 명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서로 찍을 수가 없는 게 네? 운전하면서 촬영을 어떻게 그러니까 헬멧을 가져왔었으면은 둘이서 따로따로 타는 건데 이게 나 고객님들 성공을 찾아가신 택을 보시면 파란색 바탕에 입장하실 때마다 오른쪽 게이트 위 검은색 화살표 부분에 두 칸의 숫자 부분을 태그해주시면 흰색 불이 들어오면 되죠. 그때 화살표 방향으로 입장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티켓을 찍지 않고 입장하실 경우 유리판 튀어나와 무릎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저희 게이트는 불이 꺼져 있을 때만 티켓이 인식이 됩니다. 앞사람이 지나간 게이트에 흰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 최대 10초 기다려주셨다가 불이 완전히 꺼진 게이트에 티켓 찍고 입장하세요. 게이트 입장하시고 오른쪽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2번 타고 올라가신 후 3층 안전 영상 앞에서 대기하실 건데요. 탑승하시기 전에 디퍼리 파크 어플 다운받으신 다음에 티켓을 등록해주시면 고객님들 탑승하신 영상, 기록, 레이팅 정보,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쿠팡 이벤트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레이스 탑승하시기 전까지 티켓 등록을 끝내세요. 20분 건데. 30분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휴대폰만 들고 탑승 가능하세요. 셀카봉은 비상금 왼쪽 물품보관 안 맡겨주시고 앉아계시면 되세요. 뭐라고? 셀카봉 안 된대. 셀카봉이 안 된다고? 지금 바로 입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만 들어. 손으로. 그럼 되겠네. 학생 다 하셨어요? 20분 건데 30분에 한다 그러고 셀카봉 못 들고 간다 그래가지고 네네, 맞아요. 손으로 들으려고. 왼쪽으로 가시면 무료 락커룸 있거든요. 비상구 있죠. 그럼 방송 못 하는 거네. 저기 해주시면 돼요. 나 무서워. 내가 책임지고 들고 있을게요.
날아갈 것 같은데? 무서운데? 아니, 카드로 돈을, 뭐야? 열려있는 데를 누가 열려있는 데 없네. 어, 여기 열려있어. 오빠 일로 와. 왜요? 없네. 주영이가 사람 많이 있는 데를 못 들어가. 못, 좀 사람 많은 데를 좀 싫어해. 너겠지. 이거 약간, 이거 한 번 타는데 운이 한 판이에요. 두 번, 두 번 도는 거 아니야? 두 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여기서 진짜 헬멧 진짜 끼고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건데. 초보자 코스 한번 돈 다음에 중급, 고급 이렇게 튀고 하는 거야. 비행기 밀어봐. 나라면 진짜 밀어, 비행기. 아, 이게 되나? 나라면 진짜 제대로 한번, 아니 일단 한번 타보고 재밌다 싶으면은 여기서 돈 10만 쓰고 가자. 기대된다. 여기 완전 레이싱 하는 그 즐기는 그 F1처럼 이렇게 다 꾸며놨어. 영암 F1 그 저기처럼. 나 근데 와보니까 좋다. 완전 고급형이야 여기. 대박이야. 서킷 느낌 나. 어. 혼자 타는 게 존나 재밌다고? 아, 여기 오픈하자마자 갔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초급자 한번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급, 고급 갈 수 있는 거죠? 재밌어? 타보고 나서 촬영 장비 헬멧은 써도 되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2인은 마스터가 없어서 안 돼. 두 명이서 타는 거라서. 최고 시속 150인가?
저희 30분. 30분 저희 30분. 아, 2분 뒤에 방송 올릴 거예요. 아, 네.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아, 설렌다, 설렌다. 어우, 떨려, 어우, 떨려. 아우 떨려, 아우 떨려. 어, 여기 막아야 될것 뭐? 너 왜 말을 더듬어? 주영이 공항 왔다, 찐따라서. 아니야. 저거 뭐야, 오락실 같은 거. 아, VR? 농구. 아, 저런 거는 인천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어. 젖밥이야. 네네. 네, 여기 앞쪽에서 기다리시는 분만 방송을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1분 남았어요. 여기서요? 오케이, 방송 시작된다. 준비됐다. 우리 30분 차지? 어. 30분이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40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12시 아. 40분 티켓 소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30분에 들어가는 분들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맞네, 10분 전에 와야 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40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12시 40분 티켓 소개하고 계신 분들께서 체크인 게이트 앞에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티켓 한 번씩만 보여주시고요. 네. 네, 그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두 명이서 타는 거, 2인. 그럼 이거 한 장밖에 안 나왔어요? 잠시 기다리시면 원래 이게 티켓이 뒷자리 타는 티켓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100번에서 가져다 드릴게요. 네네. 네네네. 아. 티켓 한 번. 한 장이 더 나왔는데 우리가 안 봤나 봐. 그런 거 같아. 왜냐면 급하게 나왔어, 그치? 어. 괜찮아. 그래서 스윗하시다. 어. 엄청 친절하셔. 내 눈엔 이 배로 가득 찼어. 아니, 일반인분들 계시니까 찍으면 안 되잖아. 네, 40분 입장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만 한번 볼게요. 네. 229028?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어우, 친절하네. 배경화면이 여자친구 사진이셨어. 자,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레이스 화면입니다. 셀카봉을 못 들고 오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네. 셀카봉이 있어야 돼. 아, 그니까 그게 혹시라도 날아가가지고 다른 트랙에서 뭐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지. 다음에 여행 올 때는 캠을,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디캠처럼 착용할 수 있는. 있어. 여기 차야 돼. 아, 감사합니다. 네네. 어, 뒷자리에서 저만 찍는 건데요. 네, 저 두 명이 타는 거잖아요. 아, 네, 고객님 운전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제가 운전하는 거고 이 친구가. 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모자는 그래도 혹시 벗으셔야 됩니다. 아, 네네네. 아, 네. 탈 때 모자 좀 벗겨줘. 네, 안쪽에 계신 분들 간단히 설명드리고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핸드폰 티켓 하나씩 설명 한번 먼저 들어주시고요. 티켓 보시면 파란 바탕에 흰색 숫자로 8이 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NFC 칩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게이트 앞에 가시면 화살표에 다리를 찍어주시면 흰색 불이 켜지고요. 그때 화살표 방향으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화살표 반대로 가시거나 게이트 불 지금처럼 꺼져 있는데 그냥 입장하시면 앞에서 아크릴판이 튀어나올 거예요. 삐치면 아프니까 조심히 주시고요. 티켓 찍을 때 꼭 흰색 불이 꺼져 있는 게이트를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에스컬레이터 두 번 타고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시면 안전.
저희 활용하고 설치하시고 티켓 등록하시면 나중에 주행하시는 경우가 로그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올라가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할게요. 여기 파란 산 파란. 날 봐. 어디를 찍어야 돼? 조금만 기다려. 아 됐어. 어디를 찍어야 돼? 여기 파란색. 파란색? 찐따색이야. 이거? 파란? 어. 이렇게. 옳지. 에스컬레이터 두 번 탈 거고요. 나만 따라오세요. 네. 교육 현장이구만. 오빠 할 줄 알지? 응. 어. 여기가 3.
우와. 와, 이거 완전 카트라이더네. 응. 지금. 현실판 카트라이더. 오, 여기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나 머리 안 감아가지고 완전 머리 지금 대박이다. 뭐야? 중국에 있는 척해? 146cm, 140cm. 대방구? 아, 근데 자리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응. 진짜 좋은데? 같이! 바쁘면 출발합니다. 손도 안 맞는다. 여기까지 내려와 주세요. 저희만 찍고 있는 거. 아, 저희만 찍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안 찍고 있어. 이미 나서 뭐지? 뒤 두 분은 티켓 사밀리세요? 네. 근데 이 정도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10이지. 운승자분 누구신가요? 저요. 뒤에 앉아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운승자분 티켓 찍어주세요. 운전자분 티켓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면으로 여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세요. 운전자분 뒤에 앉을게요. 다리 최대한 양옆으로 해주세요. 아예 끝으로. 네, 다리가 벌써 안 해요. 오른팔 먼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 왼팔 먼저 넣어주세요. 아, 혹시 안 돼? 한 번만 넣어주세요. 저희 왼발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른발 뻗으시면 브레이크 있어요. 밟으면 멈추고요. 세게 앞으로 가는데 지금은 세게 밟고 기다릴게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발대지 마세요. 되게 웃기네 진짜. 왔다 갔다 세게 해주세요. 세게. 멘탈 나갔다. 나? 나 멘탈 안 나갔는데?
애들이 뭐래? 배로 운전. 고의로 멈추거나 충돌하거나 핸드폰 사용하시거나 핸들에서 양손다 떼시면 실격되어서 영상 및 기록 확인 불가능하시고요. 피니시 라인 가시면 레이스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꼭 천천히 가주시고 지금 나한테 잘 따라주세요. 그러니까 잘 빨리 가래. 아니 겁나 불편하다. 불편하지. 어, 이거 너무 완전 어, 어쩌봐. 거의 끊겼어. 그러니까 가지 말래 나지. 여기 무섭다. 여기 운전면허 시험. 손 모으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이 손. 포동포동 포동포동. 윤태훈 가자. 가자. 가자 윤태훈. 가자. 아니 근데 너무 헷갈리네. 허니 찍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치. 분명히 나만 찍고 있는 건 허니. 그니까 우리 둘만 계속 나왔는데. 나 그쪽에다 카메라 마이크 카메라 됐어. 떼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자동입니다. 휴대폰 사용 안 하세요. 벨트 풀지 마세요. 손 발만 떼겠습니다. 발 완전히 떼주세요. 뭐야 자동이야? 자동이래. 이제 관광이야 이제? 모르겠다. 손 아예 떼서 떼달라. 휴대폰 사용하지 말래 나는. 난 사용하면 실격이래. 이거 한 번 더 남았나? 응, 봐봐. 뭐야? 야. 응? 진짜 바이크가 최고의 취미다. 응. 제일 느려, 내게. 씨발.
얘가 힘들어한다 지금. 얘가 신음한다. 나 모자 좀 주래. 아 개쪽 샀네 여기서. 아 너무 쪽팔리네. 아 씨. 아니 아까 어떤 일반인이 방송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커플이 불륜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민한 거 아닐까? 아 그거는 어까지. 아 그래 나 바로 뒤돌아. 아, 저희만 찍고 있는데 이랬는데. 아 이렇게 시비가 걸리는구나. 아 진짜 개웃기네. 카트 숨 막혀. 나 너무 힘들어. 제발 죽여줘. 진짜 70km. 경운기. 내다 버린 4만원. 바이크가 훨씬 낫지. 와 진짜 카트 도장난다고요? 와 팬카이 감사합니다. 뭐야? 언제 달릴 수 있어 그럼 이제? 아? 이제 끝이 이게 뭐 아 여기 공연 아 구경하는 거 다시 올라가서 거라? 저기까지 이제 해주는 거야. 그러고 한 번 더 타는 거야. 미친. 두 바퀴 맞지 않아? B3-3이니까 그러네. 헐 이거 한 번 더 하라는 거잖아. 뭐야 존나 아까워. 주영아 어? 내가 이번엔 뒤에 타면 안 되냐? 아 아니 뒤에 탈 수 있어? 아니 여기보단 더 나을 것 같아. 나 지금 다리를 아예 이러고 있어. 아예 쪽벌. 아예 쪽벌. 지금 내 여기다 대는 거야 네 발을. 알았어. 아 이거 나 폰 잡으면 안 돼 주영아. 왜 폰 앞에다 왜 했어? 아이씨. 그래도 앞에 고프로가 돼 있으니까 이걸로 어플로 다운받아 가라 이 말이네. 어, 안 해. 말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 저분들이잖아. 그 예민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을 하는 건 우리 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나는 게 맞냐? 이래. 모자랑 마스크를 저렇게 다 꼬고 까맸는데도 예민하다는 건. 아 조용해. 그런 말 하지 마. 걸리란다. 배 잡네. 리어카보다 느리다고. 아니야 한 사람당이 아니라 그냥 같은. 어 잠깐만 왜 안 풀리지? 어 내 거 왜 안 풀려? 운전자분 먼저 내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른손. 네네 내리시면 됩니다. 도망가자. 한 번 더 타는 거 하지 말자. 맞아. 재미도 없어. 재미도 안 좋다. 어, 그랬어? 처음에 그 소리부터 그랬지? 어? 그 소리부터 그냥. 어, 나 거기서부터 좀 확 안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몸찌가 아니 내가 가 저희 그냥 한 번만 할게요. 아니 갈 이거 D3인데
두번 탑승하시는 건데 몇번 탑승하셨을까요? 한 번. 한 번이야. 티켓 찍고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똑같은 거로 또 타는 거죠. 삼삼이. 맞아요. 어. 가자. 그럼 가자. 어. 집에 갈게.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 재밌다가 뒤지게 없네. 그러니까. 이종소형 따서 둘이 바이크 타고 다니자. 그러니까. 나 오줌 싸고. 어. 어서와. 왜, 왜? 뭐 하는 거야? 여기 인생 내 컷. 아, 그래? 가자, 어. 가자. 아, 그래? 서준이 그만 찍어. 런 때리자, 빨리. 어, 런 때리자, 일로 와. 어. 런 때리자. 정신만 갔다가. 어. 밑에 가야 있을 때? 어, 다른 분들 아예 안 나오고. 일단 물품 보관함 가야 되니까. 어, 갔다 와. 4만원 내가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왠지 오빠가 나가고 싶어 할 나가고 싶어 하는 듯. 하시니까 차라리 빨리 가서 공항 가가지고 그 공항 가서 면세점에서 그거 뭐야 좀 화장품 좀 사야 되겠다. 싸니까. 3시 비행기인가 그런데 대기시간 50분 탑승시간 5분. 근데 되게 짧다. 나는 한참 타고 뭐 어디 이렇게 다니는 막 쿵쿵쿵 이런 거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제주도 초콜릿? 초콜릿? 사서 이벤트 할까요? 3시요. 어, 나의 제가 저번에 그 뭐야 저번에 20명분만 사가라고요? 알았어. 아, 나 20명분 사가지고 이벤트 할까 싶어서. 나의... 아, 나중에 여기 정모 한번 하라고? 어. 아. 아까 여기로 오긴 했는데 우리 여기 나갈 수 있어. 여기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아까 우리 여기로 왔어. 어. 예민하실 수 있지. 그 계단 있는 데서 여러분들 계단 있는 데서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올게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아 방송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방송하고 있어요. 너 우리가 마치 뭐 민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들 의식도 안 했고 그분들 찍지도 않았어. 폰으로 들고 우리 얼굴만 찍고 아예 하늘을 향해 있었어. 절대로 그
어.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약간 멘탈 나갔지. 아, 저희만 찍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저희만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앞에 어. 카트 타는 거 우리가 우리 뭐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앞에 보여주셨어. 우리 형이. 어. 후면 카메라를 켜다가 돌리는데 어. 그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인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인정.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 이게 뭐라고 진짜로. 우리가 참 멀리도 됐구나. 어. 4만 원 내놔 이씨 벌 것도. 제주도 갔었는데 이거 못 타봐갖고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거 방송으로 보니까 그 마음 싹 가셨음.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거 해주는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대리로 이렇게 경험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남기고. 코트F 주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주영이 노안농. 주걱이 어서와. 자리해라. 아니, 주영이 너무 처웃더라. 근데 좀 기분 더러웠어. 진짜? 어. 계속 났는데 계속 뒤에서 입으로 더 쪽팔리라고 더 웃던데. 더 죽으라고. 사람 죽으라고. 아니, 앞에서 계속 처웃더라고. 저 띵장볼로 안 웃어. 진짜. 안 웃을 수 없어 오빠. 내가 거울치를 당한 거야. 오빠 나 아까 비웃었잖아 20달이라고. 그건 우리들끼리 비웃은 거잖아. 뒤에 사람도 다 있는데 나 진짜 공황오게 만들었어. 아 진짜로? 어. 미안해. 이유라면 미안해. 호텔 부주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카트는 노잼인데 상황은 존나 웃겼다. 맞아 맞아. 아니 내가 탈 때 막 당황하는 게 보였어 막? 응. 아 진짜? 머리 하얘지는 게 보였어? 그 반응이 웃겼어 우리는. 뭐 나 뭐 있는 뭐 별말 안 했잖아. 이런 느낌이었어. 아 진짜? 좀 더 앞으로 가실게. 잘 안 타지는데. 핸들 배에 낑기고. 어, 당황한 게 보이니까. 일단은. 아. ATV 타러 오는 거라고? ATV가 재밌긴 해요. ATV가 재밌긴 하지. 차라리 ATV를 타러 올걸. 가자, 이제 가면 시간 딱 맞을걸? 몇 시야? 1시 3분이면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리잖아. 걸려. 응. 어. 차라리 빨리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뭐해 또 공항 사람도 존나 많은데 왜 그래? 아 벨 탔구나. 저 아 문도 안 닫혔어 거기. 아 문도 안 닫았었어. 미안. 뒤에 문인가 뭐 어디 문이지? 큰일 날 뻔했네.